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무당은 자신의 앞날을 모른다. 혹은 아니면 자신의 앞날을 점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많이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당은 정말 자신의 본인의 어떤 이런 셀프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셀프점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셀프점. 어떻게? 글쎄요, 매화신년은 그래요. 오전에 이제 옥수발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실령님들 오전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옥수를 갈아드려요. 이제 물을 간다는 걸 옥수라고 하는데. 네. 아가, 오늘은 어떠한 손님이 올 거야. 그런 일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아가, 오늘은 네가 어쩌어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래이래서 또 뭐가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한마디씩 나한테 툭툭 내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점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무당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좋아요. 어디 점보러 안 다녔지, 5만원씩 아끼잖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저도 이제 아예 엄마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애들 것도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게 뭐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거 붙게만 해주세요. 마음 중심 잘 잡게 해주세요. 집중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다 보면 저도 인간이라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지. 그쵸. 여쭤보면 나는 응답을 해주시거든. 그래서 나는 좀 편해요. 편하기는. 저희 무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 가서 응답을 받거나 기도 가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 전환 안에서 신당 안에서 옥수 발언을 하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여쭤보면 다 난 대답 주던데. 또 오늘은 어떠한 손님이 올 거다 하고 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손님이 이렇게. 그런 손님이 그렇게 오나요? 예, 그게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네. 저한테 몸으로 먼저 지기가 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온다든가. 손님 자체가 돌아가신 영가가 아니고. 예. 아니면 뭐 남자 손님이 뭐 어떻게 된 분이 어떻게 무슨 문제로 너한테 올 거다 하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으세요. 100이면 100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네. 어디 무당 선생님네 집 가면은 점을 많이 보시러 다니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어디 딱 갔더니 어떤 일로 왔죠 하고 먼저 말하는 선생님들 혹시 보셨나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좀 계실 거예요. 다 우리 옥수 발언 하면서 다 하나씩 응답받는 거. 그래서 아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도 일개 제자고 그냥 일개 인간인데. 맞잖아요. 옥수 발언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가 보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오전에 옥수 이렇게 물 갈다가 한마디씩 툭 던져주시고 한마디씩 툭 던져주시고. 이래서 알아요, 저는. 셀프전. 셀프전. 그러면 때는 이제 한마디씩 툭 던져줄 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 애가 요번에 어디 시험을 본다면 할머니 여기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하면서 어떻게 무당들도 자기 점을 어떻게 셀프로 볼 수 있나요? 딩동댕 봅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한마디씩 이렇게 신령님들이 말씀 던져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그때 얼른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